자, 그러면 이가람 매니저님 종목으로 가볼까요? 어떤 종목을 주실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린 케미칼. 네, 그린 케미칼은 원래는 뭐 탄소 포집 관련해서 탄소 배출권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원래는 탄소 관련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진출하는 걸로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지금 내용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건 바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린 케미칼이 그동안 좀 많이 눌려져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상한가도 한번 올라갔었고요. 이때 1월 말에 상한가 한번 갔었고 그다음에 주가 빠지지 않고 지켜준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올라오면서 며칠 전에 또 굉장히 크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어서 한번 이제 거래량도 들어오고 나가고 있지만 주가가 버틴다는 얘기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내용도 보자면은 원래 또 리튬 배터리 관련된 전액 소재 쪽을 원래 만들고 있는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 만들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기술력도 충분히 검증이 되어지는 회사가 되겠고 그리고 또 2차 전지 쪽으로 들어간다면 다시 한번 더 회사 자체가 좀 업사이드가 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주가 위치상으로도 나쁘지 않은데 내일 당장 올라가면 좋겠지만 예. 내일 당장 올라가지 않더라도 그린 케미칼은 좀 거래량 들어와 있고 주가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있고 저가도 올리고 있으니까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시초가 그리고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4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는 이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 순위권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좋은 종목을 또 전해드리는 거에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린 케미칼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또 뭐 순위권 되면은 또 어필하실 거잖아요.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까지 전해드렸고요.